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조민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스마트 수사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스마트 수사 100개명으로 선정해 전국청으로 전파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스마트 수사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전국 53개 청으로부터 분야별, 수사 단계별로 총 1,109개의 의견을 취합하여 스마트 수사 100개명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작년 개최된 전국특별수사부장 검사회의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양적인 성과주의보다 질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는 스마트 수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수사 100개명은 수사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지켜져야 할 절차적,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사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 수사 100개명은 범죄정보 수집과 내사, 사실조회, 압수수색과 영장, 신병, 조사, 집행과 기타 9개의 분야별로 제보는 단서일 뿐 증거가 아니다. 수사 착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하라 등의 개명과 유의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국검찰청에서 제42기 사범연수원생들이 2개월 과정으로 검찰 실무수습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 남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범연수생들은 지난 16일 검찰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상 분석과 마약 감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부검을 참관하는 등 현장 수사 활동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체력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정말 좀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정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직업이구나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갔는데 검사님한테 다시 고쳐지고 하는 거 보니까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또 직접 부딪혀 보는 거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검찰 실무수습 과정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검찰 행정사무지도, 사건 수사와 처리, 수사 지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012 을지연습이 8월 20일부터 4일간 실시됩니다. 2012 을지연습은 국제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도발 상황에 대한 훈련과 토익, 직제편성 훈련과 소산시설 이동 훈련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이버 위기 대응 통합 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짜 악성 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니 훈련 기간 외부로부터 받은 메일 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